차이는 없어. 상윤이랑도 나랑도 큰 차이는 없어. 왜냐 이게 뭔 차이냐면은 오더와 그 합 차이야. 그 오더가 이렇게 해서 얼마나 총을 더 쏴주게 하냐고 뭐 약간 파츠운도 따르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진짜 그건 확실합니다.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해주시고 팬가입도 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만식이 아직 안 잤다고? 너 아직 안 잤어? 안 잤대. 와, 아직도 안 잤어? 근데 서리는 좀 더 살 빠지고 이뻐지고 이만이는 좀 더 귀여워졌다. 어, 한 명 나갔지? 어. 어느? 아니, 착하게 좀. 어, 만식이 내일 합방 있다고? 그러니까. 그러면은 내가 상윤이한테 물어봐야겠다. 상윤? 남수아, 할 방송이 그렇게 없냐? 오늘 또 게임 하거나 탐방이냐? 예. 저. 나는 상윤이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. 나는 상윤. 아. 근데 수찬이는 확실히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. 그래서 수찬이는 나랑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안 됐고. 수찬이 뭔가 그 화력이 있는 것 같긴 해. 화력? 그래도 비슷할까 본데. 상윤 잔다. 아, 존나. 럭키군 님 10개. 존나 웃기네 진짜. 바뜨 상윤 화정 구름이 껴서 3대3 질밥 어때? 바뜨 상윤 화정 구름이. 아, 이제 진짜 이름이 진짜 킬레기 BJ 되겠어 진짜로. 빼어자. 이거 나 그냥 돈 100만 주고 살 정도는 아니고 전 선물 받아서 하는 건데 그래서 굳이 추천은 안 드립니다. 나는 그거 뭐야 티 뭐야 의자 저거 CDG T80 그게 나 괜찮은 것 같아요. CDG가 의자 그 값어치를 의자를 내가 진짜 의자만 내가 방송하면서 진짜 30개 좀 안 되게 산 것 같은데 각종 의자 다 앉아봤는데. 줄 건 줘버리고 그랬는데 CDG가 제일 나. 나는 NS 브라이언 또 업무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. 이게 가죽 평소보다 어깨 넓어진 것 같은데 오늘 그 어깨 오래 보고 싶어. 기다리고 있을게. 1545 후크라이 10개. 추석 특집이야 추석 특집이야 강제가 왜 이래. 아 추석 특집은 약간 진짜 한복 입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추석 특집으로 했지. 개소리 침뱉기 님 10개. 아 진짜. 아 이럴 때마다 코로나만 좀 아니면은 널널이 여유롭게 좀 더 재밌는 그림 좋은 그림 많이 뽑을 텐데 아쉬워도 뭐 여러분들 어쩌겠습니까 그죠? 아쉬워도 남순 엉덩이 님 10개. 엉덩이 좀 방제요? 방제 일부러 한 게 아니라 그냥 보고 한 건데 오타 났네. 호파이브 님 10개. 그냥 각자 이만이 서리 만나인 구해오라고 하면 되잖아요. 이만이 서리 만나에 구하면 되잖아. 아 근데 추색 그거 추석으로 약간 꼬리 잡혀? 아 저 그 일부러 했는데 만약에 좀 이게 좀 잘못된 거라면 죄송합니다. NS 겨울 님 10개. 그러니까 그 형자지를 또 본다 생각하니 흥분된다 시볼. 네. 저의 의도는 그거였습니다. 네, 그 한복도 안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저 추석 특집은 한복도 입고 뭐 해야 될 것 같아서. 아니 너무 물타기가 심해가지고 진짜 그 논란이 될까봐 잘 모르니까 일단 그
사과 할게요. 네. 뭐 모르니까 이런 걸로 뭐 문제된 사람이 없어서 내가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지. 뭐 코에 걸면 코걸이,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. 이게 뭐 안 된 여태 없었는데 역사가 없었는데 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맞잖아. 아 물론 조심하면 좋아. 불편한 사람도 있으니까. 어 다시는 이거 이런 걸로 명절 이름으로 장난 안 칠게요. 나도 한 10분까지만 노래 한 곡만 듣고 야 팬가입 안 하신 분들 팬가입 애드블룸 팬가입 하나씩만 해주시면 킵도 한 달 랜덤은 좀 될 테니까 킵도 좀 팬가입들도 많이 좀 해주세요. 나 10분간 노래 한 곡만 딱 듣고 이렇게 하다 가자. 맞아. 꿀틀 때 줌바드? 꿀탱탱. 이따가 상민이한테 전화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게. 그러니까 멸망전 아예 안 끝났지. 멸망전이 내일 21일 날 끝나나? 21일? 제가 다음 롤 멸망전에 꼭 나갈게. 진짜 원딜로 원딜로서 내가 진짜 피지컬 올려가지고 보여줄게. 진짜 뭐야 보여줄게. 뭐 아 롤 뭐 배그도 뭐 너 실력 안 늘어 뭐 이럴 거라도 늘었잖아. 아, 보여 하면은 늘어. 아, 가성비 족구대기인데 나 실 옛날에 실버 1 그거 한번 찍은 적 그거 뭐야 부캐로 있다고 그것 때문에 점수가 오른 거잖아. 느낌이 좋아 님 10개 가성비로 나가서 여기저기 찾은 그림 보여줘. 나 지금 모르겠어. 나 롤 나는 그거 점수 11점인가? 아 또 모니터 부시려고. 아 맞다 롤은 솔직히 롤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돼. 롤은 이 기분 따라 이게 유행 따라 이게 멸망전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멘탈이 존나 부서지는 게임이라서. 여리님 10개. 그래서 그래도 스타보다 낫다. 나는 스타 어디 한번 돌려봐야겠다. 시간이 없어 내가 못 돌려봤거든. 아 어제씨 아 자연히 어제 이길 수 있어. 뮤탈도 아 진짜 이길 수 있... 내가 조금만 그 스커짐 아니었어도 아 혹시 몰라. 내가 초반만 막았으면. 아 어제 내가 왜 내가 어제 왜 1바로 붙였겠어. 나는 어차피 데코레이션으로 이기든 지든 출전이었어. 원래 그 뒤로 갈수록 이제 그걸 한 거지. 난 던져본 거지 일단. 알았어 알았어. 햇빛부셔 님 10개. 어제 세 번째 해처리보다 성큼 먼저 지었으면 쉽게 막았을 듯. 그만 얘기할게요. 왜 피드백 날라오네 이제.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저도 뭐지 딱히 이게 지금 아마 소통을 막 좀 마음 뭐 어떤 말 할게 생각이 좀 잘 안 나고 나 좀 쉬고 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 제가 빼진 않아요. 제가 하늘에 방송을 걸고 맹세를 할게요. 자 다 걸고 만약에 애들도 애들이 따로 뭐 물어봤는데 뭐 이제 애들하고도 이제 또 합이 안 맞거나 이러면은 공지를 남기고 안 하는데 제가 먼저 저는 안 한다고 얘기 안 합니다. 저는 뭐 할 거예요. 뭔 말인지 아시죠? 예. 만약 못 오게 되면은 변수가 생기면 공지는 남길게요. 변수가 생기면 변수는 생길 수 있잖아. 그죠? 미리 말해야지. 이거 말 안 하면 헬날 수도 있어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알겠습니다. 자 수자 즐겨서 깨주시고요. 이따가 저녁 한 11시 10시 반 11시쯤에 킬게. 11시에 킬게요. 공지 남기겠습니다. NS 브라이머 님 100개. 자 도와주는 그 마니랑 서리 고생하셨습니다.